안녕하십니까. 매주 매일경제와 와인나라닷컴에 게재되고 있는 이철영의 와인 컬럼, 와인 커닝 페이퍼를 읽어주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와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와인나라닷컴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여름철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의 조건에 대해 칼럼을 쓰신 이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컴팩트한 내용 전달을 위해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배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와인에서 시간을 알리는 이 와인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름은 더위가 정말 일찍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운 여름 하면 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맥주인데 와인이 생각나지 않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즐길 수 있는 와인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이 배를 의식해서 오늘은 좀 제가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컨닝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여름 와인은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준으로 가볍고 상큼하고 신선한 게 우선입니다. 결국 영어로 얘기하면 light, fresh and fruit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름에는 그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나가들 수도 있고 산 또는 계곡, 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먹는 음식들도 다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음식과 맞출 수 있는 와인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가격이 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름에 놀러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착한 가격대의 와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앞서 말해주신 프레시함과 브라이어티 그리고 밸류 포 머니 이런 와인의 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 조건에 해당하는 와인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품 추천도 함께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와인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네. 1분만에 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끊어서 20초로 끊는 걸로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가 네. 당연히 우리가 여름 하면 아무래도 시원한 그러면서 스파클링이 확 올라온 탄산수가 연상이 되니까 역시 스파클링 와인이 있습니다. 그럼 스파클링 와인도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특히 산도가 높고 신선한 걸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의 프로세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까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 그 스파클링 와인들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날카로운 산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쪽 그 와인들을 스파클링 와인을 권하고 싶은데요. 만약 콕 집어서 어떤 걸 권해라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이탈리아의 콜데 살리치라는 프로세코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드셔보길 원하고 여기다가 요건 좀 너무 가볍다. 조금 더 그래도 복합미가 누리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그 즐거움과 낭만을 즐기고 싶다. 그럴 때는 좀 더 그래도 비싼 가격대 샴페인인 그 파이퍼 하이직 논 빈티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화이트 와인이겠죠, 당연히. 근데 화이트 와인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 앤 프레쉬가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우선 그 뉴질랜드 와인 중에서 리틀 뷰티라는 그 예쁜 와인이 있습니다.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건데 아주 상큼하고 신선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니다,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화려한 걸 원한다 그러시면은 그 보리우 비냐드에서 만든 샤르도네라는 아주 착한 가격대에 맛있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로제 와인입니다. 로제 와인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약간 그러면서 달콤한 걸 찾으신다면 스페인의 페네스칼이라는 그 브랜드의 그 로제 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제 와인 중에서 로제 스파클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이파이직의 그 브리도 있지만 소바즈 로제 샴페인도 있습니다. 하나당 20분으로 얘기했는데 20초로 얘기했는데 아직 레드 남았는데요. 남은 거 맞을까요? 20초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와인 네, 이름만 네, 프로토 바롤로가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래도 화려함 가벼움 찾는다? 카멜로드 피노누아입니다. 카멜로드 피노누아. 네, 좋습니다. 아, 힘들다. 네. 시간 네. 맞추기. 네.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컨닝 페이퍼 갖고도 안 되네.
네. 아, 그러면 이 와인들을 여름철에 맞게 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평소처럼 마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대표님? 네, 여름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상시 마시는 우리가 겨울철에 이럴 때보다 조금 온도를 조금 2, 3도 낮추어서 드시는 게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신선함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네. 온도에 관해 좀 세심하게 그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아니다. 집이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차갑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갑게 먹으면 야외다. 어떡하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럼 10초 동안 네. 집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이건 비밀인데. 얘기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 오늘 대담을 하면서 떠오른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금일의 주제는 좀 다소 일반적인 와인 이야기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럼 와인의 여름에 와인을 마실 때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시 온도죠. 네. 여름에 온도를 정확히 맞춰라.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는 거. 여름이기 때문에 너무 차가우면 그 와인의 향을 제대로 못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는 2, 3도 나지 1, 2도를 낮춰, 평상시 낮춰서 드는 건 좋으나 너무 낮추면 향이 사라지니까 온도를 그래도 최대한 맞춰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스파클링 와인을 여름철에 뒤트렁크에 깜빡하고 놔두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 네. 바로 1시간 내로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먹겠다고 다른 와인 먹으면서 먹겠다고 스파클링 와인을 냉동실에 넣고 20분 뒤에 꺼내 먹으리라 했다가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안에서 깜빡하고 한 2시간 놔두면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럼 다 드러내고 냉동실 청소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유리조각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여름에는 약간 맥주를 살짝 얼려놨다가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얼음을 살짝 넣는다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와인도 살짝 얼려놨다 마셔도 될까요? 네, 뭐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와인 칵테일 종류들도 있고요. 그다음 와인 슬러시로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맥주 슬러시가 뭐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먹을 때는 와인 맛이 올라오는데 마지막 얼음만 남으면 물맛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2-3%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죠. 네.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클링 그 칵테일 같은 경우 만들 경우 와인 칵테일 같은 경우는 일반 스파클링 워터에다가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넣으시면 사실은 그 좀 여름철 너무 더우니까 높은 알코올 도수가 안 좋으니까 좀 낮춰서 드시는 경향도 있는데 그럴 경우 너무 알코올 도수가 낮아집니다. 그때는 브랜디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와인나라 이채령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와인 읽어주는 여자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Nope. 어떤? 여름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샹그리아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샹그리아 와인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레드 와인을 스파클링 워터와 여기다 레몬 조각 같은 거 넣고 조금 달게 먹으려면 흑설탕 같은 거 넣고 보통 이렇게 휘저어서 시나몬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그 정말 여름철에 차게 해서 얼음하고 넣어서 같이 드실 수 있는 좋은 그 음료입니다. 또 하나, nope. 또 하나, nope. 또 하나, nope. 또 하나.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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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서 맥주 같은 거 드시기 힘들 때 알코올 무알코올 맥주가 있습니다. 네. 아세요? 무알코올 맥주가? 네. 네. 바로 제가 보내드린 건 바바리아 제로라는 무알코올 맥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용한 팁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튜브에 뱅쇼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와인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